도시의 소음을 피해 머리를 식힐 겸 혼자 여행을 왔다. 백두대간의 중심 강원도 태백. 나는 그곳에서 자연을 만났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바람의 언덕. 하루 전 비가 왔던 탓에 날씨는 다소 추웠지만 바람의 언덕의 멋진 경관을 바라본 순간 추위는 모두 잊어버렸다. 다음 목적지인 황지연못에 도착하자 날씨가 풀렸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바다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한강을 거슬러 올라왔다는 전설이 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생각외로 너무나도 좋은 산책로였다. 엄마 품처럼 따뜻한 숲의 향기, 시원한 물소리, 살아 숨쉬는 자연 속을 거닐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신비로운 용연 동굴의 분위기는 그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자연과 역사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태백에서의 1박 2일. 가슴이 트이는 신선함과 나에게로 떠나는 자유를 얻어간다. 레디? 액션! 컷! 이동할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씻고 있는데 맛있겠다. 씻고 있는데 방금 씹었는데.